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 후배들이 다 존경하고 애정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저는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많이, 거. 많이 다르지. 자, 사랑과 일,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35년 동안 쭉 한 길만을 걸어오고 계신 입담의 여왕,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모시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법. 안녕하세요. 배워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인사가 좀 빨랐나요?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와우, 이거 뭐 정말 너무나 큰 환영을 보내주시네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윤상 씨. 예.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배고픈 라디오. 네. 아, 이 시간 되게 배고플 텐데 어떻게 참아요? 예, 저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먹고요. 미리 먹고? 예, 미리 먹고 끝나고 또 먹습니다. 아, 건강 안 좋아지겠는데. 예. 야식을 네. 많이 먹게 되겠네. 예, 놀랍게도 근데 이거 안 해도 마찬가지로 삽니다. 근데 좀 많이 살이 예. 빠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런 효과가 뭔가 모르게. 아니, 그런 얘기 해주지 마세요. 어? 자꾸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 맞다.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아, 그렇죠. 예. 요즘에 볼게요. 아, 이 나이 먹도록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네. 예, 잔소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이제 안 듣고 엄마 말은. 엄마 말은 정말 죽어도 안 듣는 아들. 죽어도 안 듣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예, 옛날에 뭐 이용규 선배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민수상 씨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낫습니다. 예, 일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아, 후배가 또 이렇게 라디오 하나 조촐하게 또 한다고 해서. 아유, 이게 왜 조촐해요? 아유, 제가 여기 오랜만에 되게 왔거든요. 맞아요, 선배잖아요. 네. 오.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퇴근길을 책임졌던. 아, 그때도 8시부터 8시였구나. 아유, 김은국 씨랑도 했었고. 아, 그게. 이보은 씨랑도 했었고. 아. 항상 이 시간이 익숙하거든요. 오, 딱 이 시간이셨구나. 아유, 근데 딱 유민상 씨가 이 시간을 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돌고 돌아. 예. 돌고 돌아 유민상에게.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다시 DJ 제안 들어온다면 혹시 또. 아, 예.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왜요? 에이, 아니, 선배님이 아니에요. 지금. 에이, 아니죠. 저는 뭐 이미 뭐, 예, 뭐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님 저기 가격대가 틀려서 그렇죠. 제가 저는 이제 시작하는 애기니까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아, 좀 저렴했군요. 그럼요. 예. 예, 제가 좀 비싸서. 예. 하여튼 저는 민상 씨가 이 시간에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근데 살짝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유민상 씨 목소리 들으면 좀 배고플 시간이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배고픈 시간에 민상 씨 목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많은 우리 출출이들이 더 배고파하지 않으실까. 이상하게 목소리 듣고 배고프다는 민상 씨 목소리 들으면 배고파요라는 얘기를 진짜 들어봐가지고. 그쵸, 많이 듣죠. 네,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 목소리도 뚱뚱하게 들리나? 희한하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파브로의 개인가? 아, 파블로브의 카블로프에게 그거 그거 네. 있잖아요. 자동으로 침 나오는 딸랑딸랑 하면 되는 거. 민상 씨 목소리 들으면 자동으로 아, 침이 나오는 거지. 뭔가 맛있는 그런 느낌 나는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사람의 뇌 기능이란 그런 거잖아요. 아, 네. 지금 제가 그 오늘 또 나오게 되신 인연이 사람들 또 어떻게 또 거기 나오셨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을 텐데. 네. 제가 옛날에 너튜브 그 미선 임파서블에 출연한 게 2022년 11월. 벌써? 예. 1년 5개월 그 사이에 따로 오메가면 살짝 본 적 있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네네. 네. 그때 그거 한번 또 나온 또 그 인연으로 또 아니 그거 사실 또 그거 했다고 해도 선배님 또 그 상관없이 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그때 한번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또 빚을 갚아야죠. 아이고. 안 잊어요. 어휴. 전 그렇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벌써 이게 노하우군요. 그럼요. 이런 데서 우리가 오래 아, 할 수 있는. 뭐지 오늘? 오늘 배움의 오래 할 수 민족 있는 거, 이런 네. 거지 뭐. 그러니까요. 오래 할 수 있는 이유. 벌써 가르침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네.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지. 잊지 않는다. 아,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럼요. 아, 인간관계. 누가 나한테 빚진 거는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까? 야, 그것도 기억을. 네. 그거는 잊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빚을 줬어요. 네. 난 기억해. 그 사람은 기억 안 하는 거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흔해요. 어, 그러니까요. 빌려주고 못 갚은 돈이 얼마? 오,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저도 몇 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기가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기억하자 이거죠. 예.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죠. 아, 나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봅니까? 안 보고 X십니까? 그냥 정신건강이 도움이 된다면 안 볼 수 있다면 안 봐야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채무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그게 뭐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려놓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 그럼 미치지. 그러면 어떻게 나만 피폐해져가는 걸. 그렇지 않아. 오늘 이런 거 상담하는 시간이네. 아,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내버려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배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더라고요. 연애와 관련해서 유민상과 지상렬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연속이에요. 저 전 시간에가 상렬 선배고 그 다음이 저예요. 아, 무슨 그런 특집도 아니고 특집이라뇨. 그렇게 모아놨을까. SBS 러브 FM 안 그랬는데. 러브 FM인데 러브 없는 시간이 4시간 연속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 러브는 없는 남자들을. 근데 또 이 시간에 저 반대편에서는 또 옆집에서는 박소연 누나가 저쪽도 러브 없거든요. 아, 저기도 러브가 없네. 러브 FM인데 러브 없는 사람들이 잔뜩 퍼지네 있어요. 그냥 뭐 라디오하고 사랑에 빠져야죠 뭐. 그렇지. 맞아, 그냥 할 수 없지. 생각으로. 근데 뭐 모르죠. 사람 아직 뭐 죽은 게 아니니까. 네. 죽기 전까지. 아, 그럼요. 기다려 봐요. 아, 저는 그렇게 포기한 마인드가 아닙니다. 상렬 씨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는 그럼. 중간중간 방송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저기. 지금 지상렬 씨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다 그러고 합니다. 친구들이 나와 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럼요. 아, 은근슬쩍 다 있어요. 좋은 짝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 자, 우리 또 출출이 분들이 반가워가지고 또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소연 씨가 보낸 거예요? 그 박소연 씨일까? 아니죠. 개그계의 섹시 커리어 여신 미선언니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가워. 그 박소연 씨 아니죠? 아니죠. 지금 왜냐면 이분이 옆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노래 나가는 동안에 틀은 줄 알았어요. 본인 거라면서 자기 여기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이상하겠다. 또 3827 주추리가 미선언니 너무 반가워요. 라디오에서 뵙기 어려운 분인데 꿀디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너무 예뻐요. 하고. 어떻게 알고? 예, 누가 지금 봐요? 보는 라디오도 아, 그럼요. 아, 요새 라디오는 되게 피곤하다. 아, 요새 라디오는 이제 어플로 대부분 고릴라. 아, 진짜요? 그거로 다 많이 숫자가 많이 걸려. 그럼 좀 꾸미고 와야겠네. 오늘 여러분 제가 입술만 바르고 왔는데 괜찮아요? 지금 뭐 너무 그럼 선배 지금 보세요. 지금 피부 톤을 보세요. 선배님 훨씬 더 백옥이고 제가 지금 저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서 전 민상 씨가 좋아. 작게 나오니까. 저랑 지금은 작고 예쁘고 깨끗하게 나오는 사람이. 아, 같이 둘이 뭐 하고 싶다. 저랑 같이 그냥 저 옆에 앉혀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조로 앉혀놓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용으로. 한번 추진해 봅시다. 좋습니다. 또 조태실 쇼쇼리도 언니 같은 친근감이 있어서 저 혼자 친언니 나오는 것처럼 박미선님 나오는 영상 보고 듣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낮달이 보이는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 대구에 낮달 보이는구나. 지금 퇴근길에 역시나. 차 많이 막히잖아요. 오늘 하루 태실 씨 고생 많았어요. 목소리가 되게 위로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한마디 하셔도. 애쓰셨어요. 얼른 가서 식사하세요. 맛있게. 저는 약간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너무 좋아. 괜찮아요. 저런 목소리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 또 이렇게 좋습니까? 장터처럼 구수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이게 뭔가 이게 목소리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신선해요. 그래요? 저는 민상 씨 같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봉호 선배랑도 같이 하실 때 약간 그런 느낌. 이름이 나니까 갑자기 갑자기 뭐 울컥해지네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에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느끼는 건데 결혼하신 분들이 옆에 같이 있잖아요. 많이 대부분 다 그 결혼 사실에 대해서 방송하는 동안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너무 듣고 싶은가 봐. 그건 아니지만 듣는 분들이 너무 지겨우시니까. 그거는 이제 선배님 특성상인데. 다른 분들은 두 분이 연예인이시가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분하고 결혼한 사람도 굳이 얘기하면 아니 저기 뭐 애기 아빠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죠. 저는 뭐 100% 웃기려고 하는 얘기. 그런 거죠? 넘어가. 자, 또 우리 장미경님도 미녀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그럼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미 미소가 아름다운 선 선한 영향력과 교양이 넘치는 당신을 봉원짝으로 정하고 쏘이다. 이거 어떻게 딩동댕 땡인 걸 맨 마지막에 반절이 있는데요.
딩동댕. 딩동댕땡. 그런 데니까. 딩동댕땡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만 나오면 항상 남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아예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 저희 네. 남편이 이민성 씨 되게 이뻐하는 거 아시죠? 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이거 뭐 좀 우리끼리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보은 선배님이나 저 미선 선배님 뭐 후배들 사이에서도 네. 진짜 사실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한 번씩 이렇게 다 엮이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저 봉호 선배랑 야구팀 할 때도 같이 했었고. 오, 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올까 했는데 천안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겠다는 걸 예, 제가.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아, 한 번도 예. 안 갔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럼 그동안 고마웠고. 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예, 그게 아니고 가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 예. 한번 오세요. 되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꼭 한번 가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 선배님 모신 이유가 선배님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건데 뭔가를 배워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코너예요? 네 코너 컨셉이 좀 그런 컨셉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선배님이 그 88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아 오래됐네요. 올림픽 때쯤에. 와. 네 맞아요. 88 올림픽 때. 예, 그 저도 집에서 이제 TV 보던 시절인데 올해로 35주년.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 올해 하셨는데 이제 감회가 어떠십니까? 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아,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 하긴 저도 2005년도 방송 데뷔인데 근 20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얼추. 뭐 콧물을 닦아가면서 예, 예. 감동적이었나 봐요. 아, 살짝 예, 저의 그 지나갔던 인생이 생각나가지고 예. 힘들게 해왔는데 예. 예, 근 20년 되다 보니까 금방이죠. 예. 우리는 뭐 사실 에, 이렇게 뒤돌아보고 네. 살지는 네.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금방이었어요. 여차하면 뭐 바로 날아가니까 뭐 인생.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한 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올해 한 노하우를 네. 물어보신다면 제가 사실 그렇게 글쎄요 해드릴 아. 말이 있을까요? 어 아니죠. 어.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보는데 그럼 저희 돼지 인형은 또 왜 갑자기? 어. 예. 귀여워서. 예, 아하. 마스코트예요? 예, 그런 것도 그런 느낌이죠. 요거 민상 씨예요? 예, 아니요, 그냥 제가 저 사재를 사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오늘 입으신 맞아요. 그 와이셔츠 색깔이랑 네네네. 똑같아서 일부러 맞춰서 입었나 싶어서. 아니 아니요, 설마 제가 늘 그런 핑크 계열로 돼지처럼. 예,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고 살진 않거든요, 제가.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비슷해서 예. 본인의 모습인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한문 선생님 지금 약간 그 계란목처럼 됐는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예, 예. 예. 자, 네. 약간 이거 좀 질문 좀 어려운데 연예계라는 곳이 사실 그 굉장히 그 치열하고 이런데 지금도 계속 현역을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약간 그 번 저희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후배들에게는 상당히 특히 여자 개그맨들이 선배 많이 따르잖아요. 네. 예,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한데 이게 질문이 좀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에게 종종 칭찬도 하십니까라고 돼 있거든요. 아, 칭찬하죠. 예. 어. 전 저를 진짜요? 칭찬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약간 채찍질하는 스타일인데. 왜요? 왜 그래? 왜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나한테 채찍질하는데. 그래요. 약간 주의 부정적인 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저는 저를 되게 칭찬해요. 아 잘했다. 네, 잘했다. 네, 잘했다. 난 잘할 수 있다. 어. 예쁘다. 어. 넌 멋있다. 어. 열심히 살았다. 어. 진짜 잘. 이 저는 그거 내가 나한테 그런 칭찬도 안 하면 누가 그렇게 칭찬 많이 해주겠어요. 저는 그냥 가끔 있는 칭찬 글 조금씩 댓글 있잖아. 재밌다 뭐 이 정도 하나만 보면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늘 좀 아니 나 부족하다. 아니요 내가 한다. 나한테 그냥 일부러라도 칭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어, 나 자존감이 좀 낮아서요. 그럴 필요 뭐 있어. 왜냐면 약간 팩트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왜, 누가 팩트라고 그래요. 뚱뚱한 게 무슨 뭐 흠이 돼요? 네. 코는 뭐, 왜 자꾸 흘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선배님. 감동적이었나? 나는 그러니까 예. 내 얘기가? 그러니까 콧물도 좀 난다. 눈물 콧물이 나한테 찍찍 빠지고 있다. 괜찮아. 예. 뭐 흘리라고 구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예.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니 뭐 상관없어요. 난 민상 씨 너무 멋있고. 아 진짜요? 그럼요. 그 진짜 IQ 너무 좋고. 어, 선배님 칭찬해 주는 선생님 많이 없어 이렇게. 와. 아니야. 난 유민상 씨 보면은 되게 네. 매력 있어요. 어? 맛있는 걸 먹을 줄도 알고 아, 끝났어요? 그래요? 가란 얘기예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일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와야 되죠? 네 아니요 금방 들어갑니다. 마무리하세요 얼른.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배님한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입담의 여왕 박미선 씨 모시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치고 그냥 그치, 어렵네요. 인생, 그냥 인생 어려워, 선배로서 어려워. 한마디 듣는 거. 네. 네, 그런 뭐, 느낌으로. 제가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아유, 근데. 네,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제일 존경하는 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사람들. 30년 넘게 했으면 오래 한 거죠. 아유, 그럼요. 저도 딴 데 가서 저도 후배들한테는 나도 이쪽에서 20년 있었어라고 하면서 선배인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해볼게요. 아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부끄럽지만. 네, 또 우리 문자가 강흥천 출출이가 제가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라고. 자기 최면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자존감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아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도 좀 이렇게 자존감을 줄 수 있는 칭찬을 좀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으로 여러 가지 인생에서 우리가 좀 길게 하는 방법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 도전을. 저는 뭐든지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도 두 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미선 임파서블.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박미선이다라는 또 개인 뭐 일기장 같은 그렇죠. 유튜브가 있고. 두 그다음에 개가 있잖아요. 네. 김호영 씨랑 하는 칭찬지옥이라는 네.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세 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유튜브를 야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 네. 저는 막 해요 그냥. 와 진짜요? 그냥 그게. 두렵지 않아요. 원래 두려워 우리가 두려워 많이 하는 게 특히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기 싸운 그게 있는데 네. 이거 해가지고 조회수 안 나고 이러면 망신스럽기는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되게 하려면 뭔가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작을 해봐요. 안 되더라도 일단은 네.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오 진짜. 예, 뭐든지. 약간 그냥 에이 그냥 제가 창피 당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럴 수. 창피를 당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좋은 쪽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생각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자라는. 중간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 뭐.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반을 갖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생각하기부터가 일단 그럼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봐도 보면은 저는 너튜브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3년, 4년 됐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될까? 저는 이제 공중파 방송 하던 사람이니까 그치, 연예계, TV방송 연예인들이 뛰어들기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될까?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MZ세대들의 체험이나 이런 걸 해보는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반응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아마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지지해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처음에 그냥 막 도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너튜브 뭐 하고 고정 프로 선배님 옛날에 그러면 이거는 궁금하긴 하다. 옛날에 그 진짜 방송 많이 할 때 막 동시에 그럼 일을 몇 개까지 하신 적 있어요? 글쎄요. 라디오 생방하면서 시트콤도 하면서 TV 한 8개인가? 잠깐만요. 그 시트콤 그거 전설에 전설에 아 순풍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뭐 전 시트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매니저들이 네. 많이 나가 떨어졌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너무 고되서냐? 와. 일이 고돼서. 보통은 원래 호흡이 안 맞거나 이러면 맞아.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일이... 네, 나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도 그 시트콤 저는 못 해봤는데 네. 거의 뭐 살인 스케줄이라고. 살인적 스케줄이죠. 그걸 하면서 근데 DJ를 하셨어요? DJ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일에 미쳐서 했었죠. 와 기계 일하는 기계. 그냥 진짜 눈 뜨면 그냥 거의 가 있고. 뭐 녹화를 밤 9시에 한 적도 있었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와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와 그걸 어떻게 하지? 저는 그렇게는 하면서 저는 홈쇼핑까지. 거기 하면서 홈쇼핑도, 네, 홈쇼핑도 하고. 그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더라고요. 와. 그랬었어요. 와, 그렇게는 저는 아무리 지금이 한참 들어올 때고 할 때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까지는 무리다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기 뭐 물 찼을 때 노저라고. 와,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열심히 저었죠. 너무 저었는데요? 너무 저었어. 모터 달았는데 너무 저었는데 그냥 그 항상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맞아, 모른다. 그건 또 그래.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렇긴 한데 너무 과하긴 했는데. 와, 좋습니다. 잘 헤쳐 나왔어요. 예. 네. 어, 일단 그때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일단 매니저들이 갈려 나가고. 갈려 나갔다는 표현은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힘드니까. 예. 예.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간 네, 비슷한데. 예.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 한번 배워볼게요. 자리를 가리기보다는 일하는 게 중요하다. 아, 연결되는군요. 비슷하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리. 뭔가 주연을 하던 사람이 조연으로 밀려나면 굉장히 우울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죠. 메인 MC를 주로 했던 사람으로서 맞아요. 패널 자리에 제의가 들어오면은 아하. 되게 고민돼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럴 거 있나 싶었어.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하. 뭐 영업부에서 총무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아. 어차피 여기가 이제 난 연예인이나 스타가 아니라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오. 그냥 뭐 뭐든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뭐. 근데 거기랑 부서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왠지 직급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직급이 떨어져도 일을 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월급 들어온다 어차피. 월급이 들어오는데. 아, 월급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그럼. 듣다 보면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그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가야 되는 거 먹여 살려는 가족이 중요했었죠. 그렇죠. 가족이 중요했었지만 결국은 네. 그게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아. 만약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제 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 오히려 아, 뭐든지 한다는 게 그다음에 그 옛날엔 못 느꼈지만 이제 50이 네. 넘어가고 이러면서 네. 아, 일이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거였구나. 나를 만들어 온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총각이다 보니까 뭐 행사나 총각인가? 총각이죠. 총각이구나. 선배님 자꾸 저를 돌싱으로 보시는 분들이 몇 번 계신데 한 번도 안 갔다 왔죠? 아, 선배님. 선배님. 한 번도 네. 처음이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 근데 예. 근데. 예, 자꾸 돌싱 저 검색하면 자꾸 유민상 저기 이혼이 나오거든요, 선배님.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이 검색어 영광으로. 이혼 아니에요. 이혼 예,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좀만 뭐 그냥 뭐 귀찮거나 뭐 쉬는 날에 들어오는데 뭐 큰 스케줄 아니고 그러면 나 안 할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지금 뭐 강지숙 씨가 그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체력 관리는 있지. 어떻게 하셨나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가족이 없었더라도 저는 네.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는 그 일 집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아, 그냥 딱 일만 하고. 전 술도 안 먹고 밤에 어디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하면 거의 못하죠. 그냥 일, 그다음에 뭐 집, 그렇죠. 뭐 교회 활동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 딱 그것만 집중해서 하니까 활동 그것만 집중. 다른 것까지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도 거의 취미 사실상. 활동도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쵸? 그때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그게 좋았고 가끔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밥 먹는 거. 어쩌다가 이제 시간 나면 그쵸 그쵸 예. 그 정도만 하는 거 외에는 안 했었었죠. 예. 저도 사실 뭐 거의 그렇게 살고 있긴 한데 많이 다르네요. 네.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고 다른 거 많이 안 하고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운명은 다 다르니까. 그쵸 예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었죠. 네, 세 번째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는 비법. 세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건가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건 뭐 민상 씨도 그렇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니고 나쁜 사람만 되지 말자주의. 근데 저도 뭐 굉장히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 잘 못 챙기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제 네.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럼요. 선배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삼자 입장에서 볼 때도 네네. 뭐 여정 후배들하고도 모임도 제일 많이 갖고 뭐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제일 후배들하고 뭐 교우 관계도 좋으시고 해갖고 그, 전혀 좋은가? 그렇다고 네. 그렇게 따르는 후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선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웃긴 게 네. 친할수록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처럼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 너무 막 절친처럼 딱 붙어가지고 무슨 일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렇지. 막. 그러면 나중에 상처받더라. 네.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유지를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같이 이제 지망생 때부터 하던 친구들. 정말 절친처럼 붙어서 같이 회사까지 움직이고 이랬던 애들은 네. 지금 다 서로 안 봐요. 틀어졌어. 아 그래요? 틀어졌어. 근데 어중간하게 지냈던 저만 오히려 사이좋게 술 한잔 할래 그래도 그래 하고 나와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민상 씨가 근데 많이 안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 그렇긴 하죠. 한 두세 명?
친하게 따로 이렇게 뭐 근데 그러니까 딱히 왕 친한 것도 없고요. 네, 그냥 누구 언제나 어느 자리든 그냥 끼리 왕 친한 건 한두 명 있어야 돼. 왕 친한 거 한두 그러니까 명이 쉽게 말하면 네. 연예계 생활하거나 이럴 때 네. 누구한테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얘기해요. 선배님한테? 내가 입이 굉장히 싸. 네. 선배님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익명으로 해주는 대신 누군지 다 알아맞추게끔 전달이 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잘 까먹어요 저는. 네, 아 그래요? 남 얘기를 잘 까먹어.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관계들이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처음엔 얼마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한두 명 더 많아지면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 어떤 누군지 혹시 선배님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김영철 씨도 있고. 아 맞아요. 영철 선배 네. 또. 그러니까 김영철 씨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좀 얘기 좀 해요. 아, 예, 예. 되게 궁금한데 만나면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약간 저는 텐션이 이게 온도가 선배님이랑 있으면 재밌긴 한데 텐션 온도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선배님은 아 선배님인데도 불구하고 미자와 하니 하니야 이런 맞아요. 느낌이라 네. 시작부터 약간 아이고 땀이 좀 훅 나는. 네. 네. 그래서 뭐 김영철 씨랑도 친하고 네. 그다음에 뭐 양현 씨. 아, 맞다. 에이, 에이, 있죠. 제 옆에는 항상. 에이. 맞아요. 이렇게 또 함께 또 오랫동안 그럼, 이렇게 같이. 뭐, 탤런트 김정난 씨. 전영미 씨. 몇 명 있어요. 아, 이렇게 개모임처럼 약간 뭔가. 네, 있어요. 있어요. 모임이. 아, 실제로 개모임이에요? 네, 개모임이에요. 어, 진짜로? 네, 모여서 여행도 가고. 아, 네, 아 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MBC 뭐 김정은 선배님도 있고. 네, 있어요. 아, 그 좋네. 그렇게 네, 좋아요. 같이 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푸는 거죠. 네. 아, 그럼 약간 우리도 그런 모임 같은 걸 하나 하면 좋긴 하겠는데. 좋죠. 좋은 에이. 일들이 그래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인생이 뭐 있어야 즐겁게 살라고 사는 건데. 그냥 뭐 지금은 다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들이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좋아요. 그냥 그게 뭐 살아온 얘기 그냥 슬슬 듣고 이런 거. 그럼 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그럼요. 코너죠. 뭐 그럼요, 그럼요. 뭔가 이렇게 전문적 지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 저희가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따로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정신과 선생님 상담을 하는 게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런 건 또 저희가 따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저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또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그럼요. 거예요? 궁금하신거나 이런 거 많이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 무료인가요? 지금 이거 저 전화번호 오신 건 유료고요. 네. 아이디로 온 건 고릴라는 무료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무료로 바꿉시다. 아 싹 다 예. 문자는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가? 통신사 자체를 바꿔야 돼서. 100원인가요? 예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정부 기관 사람을 모셔놓고. 아 짧은 거 50원? 맞아요.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네네네. 네. 네. 여러분 쓰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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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선배님 하실 때도 다 돈 받고 있을 텐데요. 그때랑 지금 똑같아. 네. 가격이? 사실 다 똑같아.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맞아요. 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네. 네. 자, 9193 출출이가 방송 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으셨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오 진짜.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아 나 진짜 한 번은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아, 나 완전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때려치고 차라리 다른 일 하거나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없었어요. 아 진짜 네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계속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게 부침을 겪은 적이 아 부침이 연예인들은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었지 한 번씩 내가 잠깐만 있어봐 근데 일이 그 없는데 아니지 부침이 있었지만 네. 그러면 이제 뭐 MC를 네. 하다가 어디 네. 뭐 리포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종목을 바꿔 생각하는 거지 저는 마이크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약간 선생님 고민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MC를 하다가 리포터로 바꾼가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오면 아니 뭐 그 리포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종목을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이 정도지 종목만 바꾸면 언제든지 상장 가능하다 이런 느낌인데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어쨌든 마이크를 떠나서는 항상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즐겨야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건데요 뭐 저는 이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뭐가요? 마이크 앞에서 일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저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무슨 좋아하는 잘하는 일이에요 아 좋아하는 일은?
내가 원래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여행 다니면서 선배님 잠깐만요 그거는 일이라기보다는 아니 무슨 뭐 예. 그런 것들 예, 예. 뭐 그렇죠. 여행 작가라든가 도슨트라든가 예. 뭐 이런 예. 거 공부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하고 싶었죠. 아. 근데 그건 뭐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자 저 좋게 말하면 그냥 풍류를 즐기고 아, 예예예. 예, 예. 자 다음 네. 질문 김유란 출처리는 미선 언니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는 없었는지요?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우울할 때가 있었죠 저도. 이건 누구나 있습니까? 갱년기 오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좀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극복하는 법은 글쎄 저는 잘 먹고 일단 잤어요. 아 차라리 그냥 자고 그다음에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뭐 시리즈를 본다거나 뭔가 다른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머릿속에서 자꾸 위해서 다른 작업들을 그냥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친구분들 만나는 건 어때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라인업 친구들. 우울할 땐 사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거든요. 만나보면 되게 더 허무해. 네. 그러니까 한번 이게 테트리스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네. 너무 밤새 한 거예요. 진짜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 집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딴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길거리를 못 걸어 다녔잖아요. 왜요? 길거리는 스카이 건물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네. 하늘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면 땅바닥 보고 가면 보도블럭 이거 해야 되고 진짜 그 안 되겠 너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한번 스탑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뭔가 자기가 좋아할 만하거나 집중할 거 있으면 차라리 그쪽을 찾아서 전 막 색칠 공부도 했었어요. 색칠을 하면서 그것도 좋다. 그게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칠해 가면서 맞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서 그 시기를 조금만 지나면 다시 좀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돌아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때 맞아. 왜 그랬지? 이런 그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지나가요. 이런 목소리 괜찮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약간 예, 선배님들이 오시잖아요. 저번에 경석 선배도 오시고 그랬는데 누구야 누구? 경석 선배. 예. 선배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게스트 톤이고 선배님들 톤은 따라갈 수가 없어. 왜들 그렇게 선배님들은 상투적이야. 그 아니요 그게 민상 씨가 훨씬 매력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우 상 질려. 아 에이. 아니 진짜 굉장히 프레시하고 좋아요. 그래요? 아니 네. 그 안정적인 다 그 느낌. 노노노노노노.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요? 질려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유민상 씨의 그런 말투 이런 거 어설픈 거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선배님만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자리 뺏기고 나서 이제. 선배님 해줘서 전혀 뺏을 민상아 톤은 따라올 수가 없단다 하면서 딱 자 또 네.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볼게요. 수아짱 예, 아이디 미선 언니 보면 진짜 찐 내려놓음의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요. 크크크크 그 내려놓음은 어찌하면 되나요? 글쎄 뭘 내려놓고 살았나? 약간 근데 선배님 그런 느낌 있어요. 뭔가 그 무슨 종교인 같은 느낌이죠. 뭔가 극복해낸 분. 자, 그건 얘들아. 뭐 평상시 네. 왜냐면 방송할 때 아니고 평상시도 평상시에도 말 크게 안 했죠.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런 느낌 있어요. 글쎄요. 이건 약간 훈련에 의한 훈련? 자꾸 내려놓으려고 만들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몸이 아파요. 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 몸이 좀 아파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랜 세월 훈련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평상시에도 보면 크게 막 고민하고 막 고민을 하죠. 그래요? 고민하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이 수백 가지예요. 뒤로는 다 속이 타지. 근데 어떻게 그걸 뭐 일일이 뭐 속상하다고 해서 네. 그러면 방송 앞에서 다 드러내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저도 다. 속이 타요. 보여줘? 아니 네. 여기서 어차피 라디오 보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근데 라디오.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누구나 고민은 있다. 아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이 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머 저 박민선 씨 저런 사람들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저도 맨날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심해요.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한데요. 보여지는 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세상에 나만 똑같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공평한 거지. 그렇지. 돈 아무리 잘 벌어도 그죠? 그럼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렇죠. 그 시간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 시간 빌게이츠라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예. 제일 무섭다. 예, 시간 빌기 치더라고. 어디서 뭐들하고 살고 계시나? 예,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내가 남는 게 시간인데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는 게 시간이다란 말은 정말 예.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금방 가더라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죠. 남지 않아요. 예. 시간이 어디 남아 있어? 지나가고 나면 끝인데. 아휴. 아 오늘 너무 얘기가 너무 진지하다. 철학적인 아, 부분 이런 거 네. 너무 여러분 듣기 괜찮으세요? 아이 그럼요. 형님 선생님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요 약간 맨날 이렇게 그냥 웃고 떠드는 얘기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좋거든요. 아 뭐 여러분 듣기 괜찮으시다. 네 진솔한 네. 얘기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예 네, 언제든지 예 네. 언제든지 어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문자 많이 오고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오늘 어떡하지? 선별하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자 최은숙 출출이 미선 언니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이제 네. 저는 이제 네. 로맨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아하 그래서 항상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남자 주인공하고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 약간 민경이가 이런 스타일인데 민경이도 그래요? 네 김민경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누구에 그렇게 그러면 또 아니 요새는 네. 그 제 비밀의 숲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하. 어머 조승우 씨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 다시 조승우 씨. 어 진짜. 옛날 그러니까 몰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 드라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보거든요. 아 일부러. 예, 네, 그 옛날 것까지 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또 훑어보고 있는데. 한 주 기다리는 건 또 어 조승우 씨 너무 멋있어. 그 전에는 박보검 씨였거든요. 남자친구 다시 봤는데 어머 광고가래 예. 광고가래. 예예 아니 뭐 예, 내가 예, 너무 예, 주접이었나 봐. 주접이었나 아니에요, 봐. 아니요. 네. 우리 박보검 얘기 뭐 저기 뭐야 아! 조승우 얘기는 뭐. 아,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조승우, 박보검. 너무 많죠. 조정석 씨도 너무 좋아하고. 둘 중에서 고른다면은? 네? 조승우, 박보검. 박보검. 박보검, 조정석. 박보검. 아이 뭐예요? 아이, 뭐 정해져 있는 느낌이네. 어떻게 이분들 라디오 안 들으시겠죠? 예, 아이 뭐 바쁘셔서? 설마요. 아니 영광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조정석 씨, 조승우 씨 너무 좋아한다는데 좋아요. 왜? 아, 약간 비 갑자기 월드컵을 해요. 근데 너무 서슴없이. 좋아하는데.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 근데? 너무 예. 너무 그랬나? 고민 좀 할 걸. 아 정말. 일가의 고민도 없이 박보검을 고르신 박미선 선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이요. 자 우리 박민선 선배님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좋은 이야기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저 그 마지막 질문으로 또 바이21이라는 아이디가 다시 태어나도 개그우먼 하실 건가요? 라는 네. 오, 결정적인 질문. 오, 합니까 그냥? 네. 오.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예. 할 거예요. 혹시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할 거예요. 개그우먼으로. 좋아요. 제일 좋아요. 혹시 제이가 탤런트로 들어왔고 박보검 상대 여주인공. 아니 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질문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잠깐만. 전 개그우먼이 좋아요. 그래도 개그우먼이 네, 좋죠. 예, 차라리 박보검이 개그맨으로 태어나길 바라보는 걸로. 너무 좋다. 네. 네. 아니어도 그게 네. 아니어도.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시간 너무 순삭이었네요. 그러니까는요. 건강하시고요. 네. 말씀도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민선 선배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